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미셸이 좋아서 자진해서 하는 광고. 너 사람 빼?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인데요. 제가 한 10kg 정도 여기서 뺐거든요. 물론 저도 돈 내고 다녀요. 할인 안 해주고요. 여러분도 돈 내고 다니셔야 하지만 저처럼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잠깐 저스트 플레잉이라는 곳이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비포 애프터 사진이 많이 나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직 멀었거든요. 어쨌든 여기 선생님 진짜 좋아요. 제 트레이너 선생님은 박은미 선생님이고요. 여기는 강석영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방금 저 광고 잘 보셨죠? 제가 좋아서 하는 광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 세라라는 선생님께서 듣기 수업을 하는데 어떤 다락운 교재를 가지고 오시곤 이 교재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이들한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그 답안을 준비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은 리스닝을 가르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 시간 짧으면 한 45분, 길면 1시간 동안 그 리스닝을 아예 CD나 MP3를 틀고 그 시간을 전부 낭비하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거기 굳이 서히 계실 필요가 없게 계속 틀어주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예요. 또 학원 같은 곳에서도 뭐 원장이나 부원장님이나 아니면 조금 실력이 안 돼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고쳐줄 수 없고 아니면 이제 문법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초짜 선생님들한테 리스닝을 많이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틀어놓고 앉아만 계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안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한 번씩은 리스닝을 학원에서 한다고? 혹은 과외에서 한다고? 그럼 그때 어떻게 수업하니?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수업이 굉장히 지루하고 대신 선생님한테는 시간 잘 가겠죠. 그런 선생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리스닝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보케뷸러리를 알려주셔야 돼요. 먼저 보케뷸러리를 알려주시려면 저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먼저 리딩 수업을 해요. 그래서 미리 보캡을 찾아주거나 찾아오는 숙제를 하거나 그 내용을 풀리 이제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야 그게 들리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책은 다 연습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듣고 써서 딕테이션을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보캡을 정리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보캡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리딩 수업처럼 짤막하게 수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듣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캐뷸러리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듣기를 틀어주면서 칠판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듣기는 저희 교재들마다 딕테이션이 있어요. 빈칸을 채우는 받아쓰기 같은 건데 실제로 시험은 그렇게 쭉 모든 것을 받아쓰는 건 아니에요. 그잘 들리게 하기 위한 연습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지를 사용하셔서 백지에 빈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지에 내가 들리는 것만 적는 노트 테이킹이죠. 노트 테이킹 하는 것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동시에 진행하셔도 돼요. 이제 시작할까? 하고 선생님이 노트 테이킹을 하시고 아이들은 자신의 노트 테이킹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엔게이징 하는 이제 서로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하거든요. 또 방법도 모르는데 그냥 쓰라고 하면 아이들도 잘못 써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제하는 기분이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빈칸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옵션인데요. 이 모든 걸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 듣기가 예를 들면 뮤직이에요. 여기 제가 단락 중에 하나 뮤직을 하실 건데 거기에 또 작은 그 포맷이 피아노였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피아노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 중국 영화 중에 그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대결하는 영화 있죠? 제가 지금 영상을 띄울 수 있을까요? 과연 편집을 할수 있을까요? 金同学，你刚刚听仔细了吧？你可一个音都别错啊！
그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은 그 영화를 다 알 거예요. 왜냐면 그게 짤막한 짤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띄워주고 이거 뭔지 알아? 너네 피아노 한 번쯤 다 쳐봤지?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올린 뭔지는 알지?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주셔서 아 피아노라는 것 저희가 뭐 클래식 음악이라던가 뭐 클래식 음악의 제목이라던가 작곡가라던가 이런 건 아이들이 모를 수 있지만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모든 것은 퍼스널라이즈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 것, 경험한 것,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일단 끄집어내주시면 그 수업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영상은 5분 정도, 뭐 길어야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걸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셔도 충분한 시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